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할렐루야. 온길 따르던 그의 길이 세계 만민이 찾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광백성이 나갈 길 모두 밤 지나서 돈돈 환한 빛보와 나조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여 참생 내 찬금을 부수소 다 따라 평화 모두 밤 지나고 동근 환한 빛보와 나조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 참사랑의 하나 백성이 따를 길 모두 밤 지나고 동등 환한 빛 보아라 조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오랑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보았네 모두 나와서 믿음 온 세상이 바친데 이 진리에 살겠네 모두 밤 지나고 동끈다 환한 빛보와 나조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빛난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 또 언제든지 괜찮고 공부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이 시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해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말 성령의 불길로 경결해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해 하여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를 건 내게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허물 너무 충만해 없어서 희생의 제물로 보아가신 어린 양 우리 예수여 불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해 없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들리 전하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님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광의 뒤를 따라보사 진리 구원하셨고다 기쁨보다 주의 은혜실 오늘도 기대히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불불불 도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니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든 보다 주의 흘리신 고열로 이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줘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의 귀한 보배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기쁨보다 더 주의를 계신 오늘도 이게 씻어주옵소서 너희의 기쁨과 나의 소망 계시며 나의 생명이 계신 주 한다 주님세 나의 사모한 선한 왕자인 은은한 봉산의 향에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지금 이 사회는 찢어져 있습니다. 국론이 갈라져 있습니다. 민심이 이반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그런 혼란한 사회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도 몇 사람 안 되는 그 가정의 그 가족 이 구성수를 보면은 다섯 손가락 정도 꼽을 만한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전부 다 갈라져 있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대로, 때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들의 생각이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사고와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자녀들도 마음이 균열이 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 마음속에 이 아픔,
상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 탄다고 말합니다. 속 썩인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속이 썩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열왕기하 5장 1절에 소개되고 있는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 나만은 군대 장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는 큰 용사나 환자입니다. 병자입니다. 이 병은 속이 썩는 병입니다. 이 사람은 고대 역사를 우리가 자료를 참고를 하면 나만이 활동하던 생존했던 그 시대에 이 아람이라는 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특히 군사력은 최고였습니다. 이 군사를 지휘하는 장군이 바로 나만이라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군대 장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총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황금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쓰고 있는 투구를 보면 그 사람의 속 얼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갑옷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치렁치렁한 그런 갑옷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의 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권위의 상징이요 부의 상징이며 영광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나만, 그런데 그 속은 썩어서 문드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 시대는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포장시대입니다. 위선의 시대, 가면의 시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속사는 것 전혀 다릅니다. 포장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물건은 선물은 주먹만한데 포장은 엄청나게 크게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혹할 만큼 포장지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리본도 또 아름답게 매놓습니다. 거기에 꽃도 한 송이 꽂습니다. 근데 막상 포장을 벗겨보면 속에는 형편없는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땐 대단히 행복한 가정 같습니다. 부부가 가장 행복한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부로 보입니다. 근데 막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포장되고 있습니다. 속은 썩어서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고 있는 이러한 부부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포장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위장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나만처럼 겉은 화려한데 그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 시대는 질병의 시대입니다. 그 질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병은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백방으로 자신의 몸을 고치려고 어떤 면에서는 권력도 동원했을 것이고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써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돈은 엄청난 돈을 가졌던 이 사람에게는 외국에서까지라도 약을 구하든지 명의를 데려와서 치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점 죽음을 향해서 카운터다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내 가정은 어떻게 할까? 내 속에 문드러지는 이 속을 누가 알까? 세상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고 치료할 수 없는데
이런 시대에 나만 같은 사람은 이 사람 한 가지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한 가지 선택한 것이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8절에 하나님 사람 엘리사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목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바로 엘리사의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만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현대과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때로는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재물로도 나를 치료할 수 없는 이 불치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사막길을 사흘길을 걷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막에서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록된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장정이 60만 명 이동을 합니다. 이 장정 60만 명 인구 수에는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장정 60만 명이라면 이 대군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은 없습니다.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눈앞에 마라의 썬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마라의 썬물은 마시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쳐주시면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질을 바꾸시고 맛을 바꾸시고 분위기를 바꾸시고 값을 바꾸시고 그러면 색깔을 바꾸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마음을 자신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누가 치료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환경에 병든 것들, 이 사회가 분열되고 민심이 이반된 이 사회 이제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내 편 내 편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민족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나만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왔을 때 두 번째, 첫 번째는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나만, 두 번째는 나왔을 때 바로 적극적으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어라.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만이 하나님 앞에는 나왔는데 말씀은 들으면서도 11절에 이 나만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를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했더니 이 나만이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거부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 생각에는 다메섹강이 낫지 않냐, 다메섹강이 깨끗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넘어져버립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형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은 머리에서 쥐어버리고 싶습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내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반발해버립니다. 무슨 생각이냐?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는데 무슨 십일조입니까? 교회 와서 자꾸 헌금을 들여 강요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바로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워버리고 내 생각이 지배됩니다. 그래서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누굽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도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부정해버리고 거부감을 일으키고 말씀을 무시해버렸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요? 창세기 40장 9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구약의 요셉 시대 때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두 관원장이 있습니다. 직분은 신분은 관원장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장관들입니다. 이 사람 애굽의 장관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신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 빛과 어두움, 지옥과 천국, 그리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전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같은 환경에서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고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40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었고 또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꾸는데 이 꿈은 곧 비전입니다.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이 비전은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한테 비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럴 때 요셉이 당신 살아납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셨습니다. 복음적으로 누굴 얘기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 본 그 포도나무는 예수였다는 사실. 내가 감옥 같은 환경이지만 내게 비전은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당신 살아납니다. 이 사람 다시 전직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16절에 나타나는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이 사람도 비전입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머리에 흰 떡색 광주리가 있는데 그 위에 각종 좋은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와서 쪼아먹었습니다. 이 사람의 비전은 이런 꿈이었는데 여기서 떡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과 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떡 굽는 관원장이 흰떡 세 광줄이 희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희다는 것은 성결, 순결, 거룩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은 그분은 순결하세요. 죄가 없으신 분,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떡 위에 각종 구운 식물,
생명의 떡 위에 각종 구운 식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들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신의 철학이 들어가고 자신의 방법이 들어갔고 자신의 상식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위에 내 생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위에 내 방법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 차이가 뭐냐? 당신은 인간적인 생각이 예수님을 아래다 두고 내 방법이 앞서가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죽습니다. 생명이 없어져요. 오늘 그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나만이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주님께서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난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떨어지니까 그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 시체에 말씀이 부딪히니까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요단강 물속에 꼭 들어가야만 나만은 치료가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물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나만에게 왜 이 사실을 말씀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켜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계속될 때 사렙다 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루 한 움큼 이거 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기 위해서 그는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오더니 그 묵은 가루 가져와서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가 먹을 것도 없는데 주의 종이 그걸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그 가루통에 새가루가 가득하게 차고 넘치도록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엘리야를 통해서 사렙다 여인에게 그 믿음을 보시려고 했냐면 과연 순종하는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나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나만처럼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특별히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한 것은 너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알려함이라. 그걸 가지고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테스트하세요. 과연 너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인지를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한 것은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합니다. 축복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만은 순간적으로 불순종하다가 바로 이어서 그런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분명 우리 민족은 찢어져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싸매실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세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사람 처음에는 내 생각을 앞세우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치유되는데
중요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육중한 그 갑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한 겹 한 겹 자신을 덮고 있던 것들을,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투구도 벗습니다. 갑옷도 벗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추한 모습 보여주지 않았던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온 우리는 거칠이라는 그런 옷을 벗어야 돼요. 가식적인 거 벗으세요. 가면을 벗으세요. 허세를 벗어야 됩니다. 교만의 옷도 벗어야 됩니다. 내 자랑의 옷도 벗어야 돼요. 이걸 다 벗어 던져야 돼요. 그리고 자연인 그들의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이 나만이 바로 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같이 보였는데 실상은 하나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썩은 모습. 바로 이 모습은 어떤 행위를 의미합니까?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은 내가 보니 나는 이런 썩은 모습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벗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벗어줄 수 없습니다. 내 상처는 내가 먼저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 내 가정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치료하실 것이고, 이 민족의 국론이 분열되고 민심이 이반된 것 전체 잘못이고, 누구누구 탓이라고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내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딩이 세워질 때 갑자기 세워집니까? 아닙니다. 한 알에 모래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모래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부터 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 5장 14절에 나만이 물속에 잠길 때 그런 치료되는데, 성경은 이 벗는다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과 또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과 로마서 13장 12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은 나이 80세가 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왔을 때 하나님 입에서 가장 먼저 선포되는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너 지금까지 나 만나기 전까지 신고 왔던 것,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벗어. 너 신발 신고 사방을 세상을 돌아다녔잖아. 죄 짓는데 다 다녔잖아. 쓸데없는 곳에 돌아다녔던 옛사람의 모습은 다 벗어던져. 여기부터 하나님의 사명은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벗어야 돼요.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벗지 않으니까.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문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 사막에 거대하게 세워진 여리고성,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방에 이 성을 쌓았던 돌들이, 거대한 돌들이 사방의 모래밭에 묻혀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리고성 앞에 서있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난공불락이라 하는 이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군대 장관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서 하는 말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명을 주실 때도 모세에게 신발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때 신발 벗으라.
우리가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해결받기 원한다면 먼저 옛 모습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답답한 분들이 계세요. 말씀대로 안 합니다. 내 정력적으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그 말씀을 귀가 아프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실천을 안 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무슨 말합니까? 기도는 줄기차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에 막상 생활 속에 내 현실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 위에서 원망,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했던 모습은 전혀 상반된 다른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걱정, 의심 다시 휩싸이고 기도할 때는 또 엎드려서 이루어진 것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럼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 앞에서 그가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던 기도는 다니엘은 감사기도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데 마음의 평강을 이루어주시고 너희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나옵니까? 사적으로 옆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는데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십니다. 기도할 때는 감사 기도로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세요.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 믿으면 다 돼. 그러면 감사가 나와야죠. 이 감사 기도는 이미 내가 응답받은 것을 믿고 하는 것이 그 감사 기도입니다. 사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다니엘이 감사 기도하냐면 내가 사적으로 들어가도 눈으로 볼 땐 좀 무서운 사자들이 나를 찢어서 죽일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사적으로 들어가도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것이야. 이것이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실 거야. 그럼 난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엎드릴 때만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내 말 한 대로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소리, 감사의 소리, 이러한 소리만 우리가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럼 기도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따라하십시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젠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됩니다. 그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근심을 가져올 때는 어둠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어둠을 가져옵니다. 불안도 어둠을 가져옵니다. 이제는 밝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통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나만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입고 있었던 것 다 벗어던지는 이런 것들, 구습을 쫓는 모든 걸 벗어던져버려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도 벗어던지세요.
불신도 던져버리세요. 원망도 벗어 던져버리세요. 불평도 원망도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대신에 무엇을 옷 입어야 됩니까? 감사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옛사람을 그리고 행위를 벗어버리라. 과거에 손에 거짓말하고 남 사기치고 살아왔던 우리 모습이 이제는 옛사람이 되어서 이걸 다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왔으면 좀 더 진실하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답게 진실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세요? 진실하신 분이세요. 진실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끼리만 대화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응답을 받고 치료받았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5장 15절에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나만이 치료받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이 사람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만이 응답을 받고 치료받았으니까 그는 바로 춤추면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그는 다시 엘리사를 찾아왔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요, 예물을 받으소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죠. 진실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은 너희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만은 구원받고 치료받았습니다. 그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모습이에요.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은 치료받고 난 뒤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믿음 있습니까? 그러면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봉사하시는,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몸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시간을 드리잖아요. 여기 한 가지 똑같이 우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물질밖에 없어요. 하나님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내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7절에 말씀이 결론되겠습니다. 이 나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섬겼던 사람이 아람이라는 제국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만이 하는 말이 치료받고 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오늘 이 믿음은 우리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찢어진 사회라고 말하고 그리고 마음이 다 가정마다 다 나눠지고 분열된 사회라 이 가정이라 말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나오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가 있고 세계 경제 대국이 될 수가 있고 정치 대국이 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 대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